안정환 선배님은 어려운 대상이시죠. 배고프시죠? 아 예. 저예요 저. 혹시 아까 인터뷰 때 불편한 사람 누군지 혹시 말씀하셨어요? 아 예 그렇죠. 단 그. 아 저도 사실. 네네네.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갖고. 아 저도요. 응. 그래갖고 굳이 꼽자면. 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신지 물어봐도 돼요? 전 저 AB형이요. 저도. 아 그러세요?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이걸요? 그냥 아니에요. 네. AB형끼리 원래 이렇게 네, 네. AB형끼리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네. 네. 기다리는 성격이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스타일? 네, 저는 안 다가가요. 아, 제가 선배님을 여우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천천히 다가가 볼게요. 아, 제가 여우가 되나요? 제가 할까요? 아니, 아니. 색깔이 약간 여우 같으셔서. 네. 헤이, come and play with me. I cannot play with you. I'm not tamed.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길들여지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바로 다가서지 말고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말을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내 곁으로 다가와. 혹시 이렇게 밥 먹을 때 막 수다스러운 것보다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먹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좀 아무 말도 안 해봤어요. 요리는 관심 있어요? 친구들이랑 뭐 술 안주 같은 거 해먹고. 술은 좋아하세요? 반주 먹는 걸 좋아해요. 반주요? 뭔가 저런 거 심각한데 소주 한 병 사올까요? 좋다. 저는 무조건 반주 해야 돼요. 저도요. 왜요? 여성분 중 그 반주 좋아하시는 별로 없을 텐데. 저는 좋아하더라고요. 어린 왕자에 대해서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게 그죠? 좀 과연 나는 좋은 친구였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됐고 전 내 주위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몇 명 있어요? 아니 그래도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다가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방법대로. 그럼 다시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너 왜 그래 이러겠죠? 막 친구를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친구 하자는 대로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친구가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면 제가 좀 주도를 하고 친구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면 전 따라가고 선배님은 주도하는 타입? 지금 생각보다 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의식하고 중식이 있어서 뭐 서로 의견이 틀려. 야 오늘 주식 먹자. 그렇게. 야 다음에 먹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걔가 먹기 싫었는데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도 친구가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같은 멤버 중에서도. 쉬시는 날은 뭐 하세요? 쉴 때요. 애기들하고 거의 뭐 나가서 밥 먹고 애기들 장난감 사주러 가고 거의 그거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요. 좋은 아빠네요. 나쁜 아빠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왜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네? 또 행운 언니라고 했던 네. 너무너무 또 아이들이랑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고 네. 좀 보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 없지만 아 이제 결혼 생각이 좀 있으신가 봐요? 결혼 생각이 아직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언젠간 해야 된다고 아,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나이 든지 찼으니까 네. 주변에서 아예 안 할 순 없죠. 주변에서 막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전혀 그러진 않아요. 주변에서 아, 제 주변에서 좀 의례 다 늦게 가는 편이고 아직 안 간 친구들도 꽤 있고 오히려 아버지는 더 있다라고. 보내주신 거죠 그럼. 배신지 어쩐지 모르시겠지만. 그럼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거 여쭤봐도 신뢰가 될지 신뢰인지 모르겠는데. 네. 몇 년 연애하시다가? 저 2년이요. 2년? 네. 와이프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대학 3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결혼이라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죠?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네. 고기 좀 더 드실래요? 아니요, 됐어요.
요건 딱인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좀 편해지는데요? 네? 먹다 보니까 편해지는데요? 지금 식사 이후로는 지금보다 좀 마음이 여시죠? 제가 여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린 왕자 하는 걸로? 선배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원래요? 내가 뭘 좋아하겠니? 다 좋아하지. 그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거? 김치 들어간 거 제일 좋아하지. 김치 없으면 안 되죠. 너는? 저는 먹는 즐거움을 좀 모르고 살아요. 먹는 즐거움을 좀 모르고 살아요. 아, 그래, 야. 약간. 야, 너 웃음소리가 되게 크구나. 내가 양반 다리를 오래 못해. 불편해서. 저도 원래 오래 못해요. 다리를 이렇게 내려. 그래, 이러고 먹은 밥 먹자. 네. 왜? 못 먹는 것도 좀 많고. 아, 그래? 네. 그리고 좀 먹고 싶은 것도 잘 없이 살아요. 아, 그래? 네. 그냥 배고프면은 그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항상. 뭐든. 아, 그러면 이렇게 막, 아, 뭐 좀 먹으러 갈까? 막 이런 게 없구나.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아서 좀 항상 그냥 있는 거 먹고 그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먹고 싶은 것도 잘 없고, 그렇더라고. 야, 남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네. 너 그런 걸 배워야 되겠다, 내가 보기엔. 네. 다른 거보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응? 가르쳐 주세요. 일단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정답은 그거야. 네가 음식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정말 무생물이지만 얘 입장은 내가 이렇게 만나게 너한테 먹히기를 바라는 얘네들의 입장을 이해해줘야지. 이 먼저 향기를 나한테 그럼. 풍겼으니까. 쥐를 다 싹 비워주면 얼마나 맛있는 봐봐. 형 봐라. 싹 다 비웠잖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 일상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생각하면 반찬이 김치 하나 아니면 밥 요만큼이라도 이게 진짜 행복하고 맛있는 거야. 이 마음을 갖고서 음식을 대하면 맨날 맛있어. 넌 누구랑 살아? 저요? 저는 어머님이랑 동생이랑. 그래? 네. 여기 어디서 오세요? 난 일산이야. 아. 식사동이라 식사동이라고 있어. 이제 먹는 식사. 아, 저 그거 가봤어요. 그래? 식사동에 그거 있잖아요. 홍스타의 세계맥주인가? 제가 제 이름이랑 똑같은 간판 찾으러 막 한때 막. 그래? 아, 거기 왔었어 그래서? 네, 갔어요. 거기 가서 왜 가? 인증샷 찍으려고요. 야, 홍기와 뭐 있으면 거기 가? 네. 뭐 그걸 뭐 그러니까 기록에 남기는 거야 네가? 담어? SNS로 팬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를 찾아오면 내가 쏜다. 왜냐면 팬분들이 거기를 어떻게든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팬분들이랑 그날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술 사주고. 와, 웃긴다. 너 나랑 정반대야. 아, 진짜요? 나는 SNS 이런 거를 누가 이렇게 해줬어. 네.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건드리질 않아 내가. 그냥 오로지 하는 게 카톡, 단체방 뭐 이런 거. 한번 볼 수 있어? 뭐 아, 지금은 제가 SNS를 한번 싹 다 지워가지고요. 그럼 카톡으로 해, 뭘로 해? 그럼 카톡으로 해, 뭘로 해? 인스타. 인스타? 네, 뭐 올리는 거죠. 그럼 근데 요즘에 또 인스타에... 무식해서 그런데 인스타로 하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거냐? 선배님 아이디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요. 선배님이 사진 올리거나 뭐 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사진 올리면 바로 떠? 나한테? 네, 네. 띵동하고? 띵동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집 모양. 이 집을 하면 제가 팔로우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올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를 팔로우한 사람들. 몇 명이야? 아, 158명만 해요. 응? 아... 저는 별로 많은 편이 아닌데? 아, 좀 가르쳐줘봐. 네. 가르쳐줘. 이게 선배님이 팔로우하신 건데 MC 딩동. 아, 딩동이가 만들어준 거야 나. 아. 그리고 자기가 나를 내가 자기를 팔로우하게끔. 그래서 MC 딩동만 주구장창 또. 아, 그러네요. 다 MC 딩동이야. 이게 선배님이 이게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아이디를 치면 이게 저거. 이게 나오네. 오. 네. 팔로우를 하시고 하면은 저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요. 뭐 주드래곤 선배도 있고 태연 다 들어가고 있네. 태연도 있고 뭐 신혜도 있고 희철이 형. 다 이 안에서 놀고 있었네. 거의 다 있죠. 수지 씨도 있고. 이게 뭐야? 팔로워 1.5m는 뭐야? 150만. 이게 뭐야? 팔로워 1.5m는 뭐야? 150만. 아, 너하고 나하고 1.5m 있다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전화기가 1.5m 있다는 걸 어떻게 이게 나오나? 1.5하고 M이잖아. 어. 밀리언. 아, 밀리언.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150만. 약간 이상한 거 올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물 올려. 네, 이런 거 있으면. 뭐야? 너야? 응. 어? 너야? 응.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야, 되게 웃긴다 이거. 뭐 이런. 그래요. 이런 거 올리는 거 되게 좋아해. 야, 이 어플이 있어? 네. 아, 이것도 제가 했던 동영상이에요. 되게 웃긴다 이거. 아니 도대체 지금 뭐 뜨라고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지금 뭐 뜨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야, 귀엽다. 얘는 음성 변조도 돼요. 아 도대체 지금 뭐 뜨라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웃기네. 예, 이거를 이제 저장하시면 돼. 선배님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해. 야 너 대박이다. 너 되게 많이 한다 야. 아 이거 뭐 저도 잘 모르는 편이긴 한데. 뭐 이것도 있고요.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한 번이네. 그래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 보시게. 아 얘기해 보라고. 눈 크게 하면 되게 커져. 눈 크게 하면 되게 커져. 아이고. 얘기해 보시게. 재밌다 야. 아 세대차이를 확 느꼈죠 거기서. 그러면서 더 좀 친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깊이 있게 좀 서로 얘기 나눴던 것 같고 같은 그 연예인 그 동료로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나눴죠. 김영만 선배님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셨잖아요. 되게 편안하게 보였어요. 조금은 다가선 것 같아요. 뭘 좋아하는지 1 정도 한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려심을 좀 오늘 배운 대로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한 스텝 정도는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요거지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저는 순수한 사람을 보면 참 좋거든요. 앞으로 프로그램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 이거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음식에 대해서 저렇게 음식을 맛있어서 먹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도 없고 좀 놀라웠어요 되게. 아 근데 뭐 같이 먹어보니까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싹싹하고 되게 배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게 없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색한데 어색함을 풀려고 노력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들 여쭤보고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눈 것 같아요. 자 이제 2교시를 할 차례인데요. 2번 교시는 모두 다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아 뭐요? 두 번째 수업 노트 자유시간! 아직 남았어요. 아직 이렇게 남았어. 이번 수업은 자유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딱 한 시간 동안 아무런 개입 없이 각자 편안하게 정말 자유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아, 좋네. 네. 저뿐만 아니라 뭐 다 좋아했죠. 애월은 상관없이 쉬어도 된다. 놀아라.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느꼈어요. 뭘 해야 되지? 자유를 줬을 때 아, 뭘 해야 될지 이거는 우리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구의 간섭도 없는 자유로움 속에서 과연 학생들은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났는데. 아, 기대가 된다. 눈을 몇 번 못 맞췄네. 야, 왜 그냥 아, 왜 그렇게 했지? 모르잖아요. 남자는 좀 친해질 수가 있는데 여자는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밥 먹었네. 야, 무지하게 빨리 먹었겠다. 네, 다 먹었는데 먹지도 않더라고. 근데 또 내가 빨리 먹으면 미안한 거예요. 방금 진짜 나 때문에 못한 줄 알고. 아, 이게 되게 이거 어색하네 이거. 동현이! 알려 패줘요. 괜찮을 줄 아네요. 공기? 네. 동현이 쟤는 안 되겠고. 저는 좀 진지한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우, 혜빈 씨는 어린 줄 알았거든요. 35이래.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더 불편한 거 알죠? 아이 어리면, 아이돌이면, 뭐 어떻게 하겠는데, 어우, 불편해.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했어? 아, 그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음식하고 얘기했어. 야, 너는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냐? 아, 전 그런 거 전혀 안 해. 자식. 인스타그램 좀 가르쳐 줄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사진 올리고 그런 거지. 재미도 없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아이, 너 왜 이러니? 인스타그램 하지. 진짜 그런 거 하시나고요? 그럼, 팔로워 수가 있는데, 내가. 몇 명인데요? 210만대. 그 막 댓글 달고 그러잖아요. 어? 막 욕도 나오고 막. 저때 뭐 세워보면 잡을 텐데, 막 200만 개가 욕이에요. 다 안티야, 다 200. 서로 욕하는데야. 욕만이 방에서 욕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방이야. 욕만 방. 욕만 방. 아이구나. 아유, 예. 커피야. 커피 왔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이거 쉬는 시간에 쉬어야지. 네. 아니, 쉬고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다 그냥 믹스커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아이고. 공기도 좋고 좋다. 밥, 저 정원이랑 같이 먹었다며? 네. 괜찮았어? 저는 되게 괜찮았는데 선배가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고 이야기한 타입은 아니었어. 밥 후딱 먹었대 저기. 어제 그냥 밤밖에 안 먹었는데 다 드셨더라고. 그렇지. 어색해서 밥을 후딱 먹었대. 아, 수고한데. 형님 때문에 소리가 더 안 돼요. 아, 두 분은 무슨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아,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그래 SNS에 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에이, 내가 뜬금없이 형이 왜 그 얘기를 하나 했네. 인스타그램 안 한대. 그래서 내가 나 팔로워서 210만이라고 내가 와. 훔쳤지. 210명 있어. 자유 시간이면 니는 일단 뛰고 보더라. 응? 아니, 아직 젊은 어렸네. 것들은 공 있으면 무조건 차고 뛰고 놀아. 그러니까. 아니, 커피 한 잔 드리고 이제 쉴라 그랬는데 커피 드실래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갈까요? 진 오빠 나왔으니까. 그래. 그러자. 앉지 말아보세요. 우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뜬금없이 자유시간을 주셔서 뭐 완전 꿀이었죠. 조금 풀어져서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내가 물론 배운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막 들이대는 것부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들이 의도치 않게 형성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